자, 네 컴퓨터니까 네가 이제 설명을 해. 네. 여기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자. CPU. 가 7700K. 이게 왜 이렇게 네. 다 찌그러져 있냐? 메모리가 네, DDR4. 어디 거야? 커세어 거요. 그다음에 SSD는 850이고 네. 1060 어디 거? 아, ASUS 거 6기가짜리야? 6기가짜리고 캐슬럼 600W? 네. 500W? 600W예요. 600W고. 이거는 뭐야? 메인보드가 뭐야? 아저씨도 메인보드 처음 보는 건데, 이 메인보드 이름이 뭐야?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비싼 걸쭉산 거야? 하하. 하하하네. 막시무스. 막시무스 히어로? 네. 이 숫자를 지금 센 거야? 네. 뭔데 이게? 뭐 9하냐, 9. 구예요? 10에서 하나 빠지니까 9하냐. 아. 자, 보자. 위에 그만. 아직 손은 대지 말고. 이게 막시무스 9라는 거야? 히어로? 네. 호환성이나 이런 거다 확인하고 샀다는 거지? 네. 그럼 바로 조립 들어가면 되는 거지? 네. 근데 뒤쪽이 지나치게 너무 크네. 다 들어가는 거 모르겠다. 자, 그러면, 네. 일단, 케이스는 뭐고? 케이스가 스텔스, 뭐, 드라고텍. 드라, 알았다. 조립 들어가자. 싼 걸로 해서. 자, 목소리가 좀 들어갈 거고, 네. 잡을 때 이거는 마이크다. 조심하고, 이 네. 정도 거리 유지되게 네가 찍어주면 돼. 네 얼굴이나 아저씨 얼굴이나 안 나오게 네. 조심해서 찍어주면 돼. 자, 모자이크 하는데 힘들다, 아저씨. 자, 메인보드하고 CPU부터 들어갈 거고, 요 쿨러를 아저씨도 전에 한번 달아본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잘안 나. 안에 썸을 안 따라와 있나? 썸은 여기 있어요, 아, 이 안에 들어있어? 여기. 그 박스도 다 챙겨가야 될거 아니야, 그지? 네. 부품들 있지? 여기 것들을, 딱 분류가 잘돼 있네, 이거는. 네. 설명서도 있어요. 얼마짜리인데? 몰라요, 2만 원이었나? 설명서 그거 찾아봐. 115. 115는 어차피 다 똑같은데. 이쪽이 다 똑같은 걸 거예요. 115. 요거 소켓만 확인하면 되니까. 알았어. 그리스는 좀 이따 보고. 이거 포장은 예쁘게 돼 있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저씨들 일을 시키고 싶어갖고 이런 걸 사온 거야? 메인보드가 좀 민감하고. 네. 아저씨도 처음 보는 메인보드니까 좀 네. 긴장하고 천천히 작업할 거니까 네. 떨어뜨리거나 안 그렇게 침안 튀게 조심해. 네. 알았지? 어중간하게 열리냐? 스티커가 엄청나게 많네. 그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저 바닥 쪽에 있겠지? 자, 이 손대지 마, 이제부터. 이건 내 거야, 이제. 조립이 다 끝나서 세팅이 다할 때까지는 아저씨 거니까 네. 손대지 마. 막 뜯어보고 막 했구나. 안에 이 뚜껑은 안 열어봤지? 네. 알았어. 들어간다. 근데 이 쿨러 맞나? 이게, 여기 안 걸리겠나, 이 쿨러가. 될걸요? 되겠지? 네. 자, 뭘 긴장하고, 뭐 별거라고. 자, 이제 조용하고. 네. 자, 이제 쿨러 들어갈 건데, 네. 쿨러 메뉴얼 보면서 하자. 뭐 잘난 척 하지 말고 보면서 천천히 해야지, 그제? 이 모양이지?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박히는데, 잠깐만, 메인보드 나사를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거네? 네. 그지? 자, 뭐 필요해서? 찾아봐. 보드 살짝 잡고 있어. 때안 묻게. 네. 가운데 구멍으로 한 손을 그대로. 이게 보드에 안 부딪히게 살살 그대로라. 네. 딱 잡고 있어. 그렇게 네. 그대로. 골랐어? 잠깐만. 저 계산 좀 해줄. 잠깐만. 여기서. 이거를 단단히 조여줘야 돼. 아이고, 허리야. 요게 네. 있는 이유가, 요렇게 해서 이거를 네. 또 단단히 조여주라는 거잖아, 이게. 드라이버 같은 그렇지, 느낌. 드라이버로 해야지, 이제 여기서. 너 왼손으로 이거 잡아, 같이 안 떨어지게. 요거, 드라이버, 아니, 요거, 그 앞에 그 대가리에 있는 거.
그래, 그거 쭉. 아이고. 그걸 잡아라고 그거를. 이제 이 떨어지고 나니까 이해했지. 자, 그대로 놔고. 네. 자, 그 다음에 뭐고? 왜 이래 어렵나? 다네? 어려울 게 없이? 끝났는데. 끝났네. 자, 잡아봐 이제. 이걸 어디다 끼라는 거야? 안에 있어, 기본. 긴장하지 마. 잠깐만, 이거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지? 이게 잠깐만. 이렇게 무식하게 단다고? 99% pure stuff. 그냥 대고 그냥 붙인다고? 이렇게 무식. 어쨌든 가자. 얘가 하는 대로. 네. 뭐 얘 방법 밖에 꼽치는 건 아저씨도 꽂아 보려고 했는데 네. 꽂히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굴스 바로 들어간다. 네. 그리고 그 참 마음에 안 드는 방법인데. 자, 잠깐만, 이걸 받치고 지금 같이 들어가야 되나? 네, 넣고 바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잠깐만, 이거 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얘들이 시키는 대로 하자고. 네. 그렇게 이거 반대. 거꾸로 했다. 아, 거꾸로. 네, 안녕하세요. 니는 아저씨를 거들어라? 네. 여기서? 자, 그대로 이렇게 들어. 참 무식한 방법이네. 네 구멍 다 동시에 맞는지 봐봐. 다 맞아? 네, 다 맞아요. 안, 중심이 안 흔들리게? 네. 잠깐만, 드라이버 하나 줍을래? 노트북 조심하면 돼. 그래, 그거만. 잠깐만, 아저씨랑 같이 들어가자. 네. 삐꾸 나지 말고. 한 바퀴, 네. 두 바퀴, 천천히. 그 참,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박지? 고정을 특이한 방법으로 고정을 시키네. 기울어지진 않겠죠? 뭐 얘들이 그렇게 박으라고 했으니까 힘은 받치거든. 지금 드라이버를 하면서. 네. 힘은 받치는데 그 참 별로 마음에 드는 방법은 네. 아니다. 뭔가 좀 약간 네, 어디 있나? 글쎄요. 이 불 들어오는 거야? 아, 아닐 거예요. 들어온 건 다 부탁드리지. 펜 찾아. CPU 펜 어디 꼽는 건지 빨리 찾아봐. CPU 펜이 아이 CPU 아이 못 찾았나? 네. 케이스 펜. CPU 펜 여기 있네. 여기 게임하고 너무 부딪혀서 네. 조금만. 자, 네. 됐고 잠깐만 가볍게만 묶자. 네. 자. 이렇게 하면 뭐 팬에 말리 들어갈 일은 없겠지. 네. 자, 이거 잠깐만. 가장 어려운 건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보드 들어가는 게 이제. 아, 이게 어디가 있노? 아이오 팬이라고 다 어디 숨어 있어? 찾아봐. 팬 어딜까? 뭐가 이렇게 박스가 요란해. 아, 여기 손들 다 있구나. 손들 위험해 있지. 여기 있겠지. 아이고. 이거. 처음 왔을 때 원래 그냥 메인보드에 선이 이거 빼자. 이건 네 나중에 같이 챙기든 여기다 넣어 놓지. 그래픽카드 요거는 다이얼식이라 네. 나중에 빻고 나서 해도 여기 두 개네. 이거 미리 뽑아 놓자. 네. 자, 기억해라. 여기하고 여기하고 네. 여기 세 개만 더 하면 된다. 토탈 아홉 개네. 이게 캐슬론이지? 네. 이거 뜯고 이거 나사 뜯어서 손에 딱 쥐고 있어. 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는 환풍기 방향이 밑으로 가야 되겠다. 네. 선도 어차피 가야 되니까. 네. 아, 이게 길이가 될라는 모르겠다. 파워가 잠깐만 보자. 이 파워가 네. 이렇게 뒤로 올라와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거든? 빠져나와서 보드에 꽂혀야 되는데 길이는 되겠네. 돼요? 되겠다. 보드가 먼저 들어간다, 이제. 네. 왜 안 맞지? 터무니없이 안 맞네? 아, 이거 펜을 조금 더 넣어? 야, 이 스펀지 이것 때문에. 그래. 여기 위에서 이렇게 딱 들고 있어. 맞지?
아. 똑바로 안 해, 똑바로. 이 나사 구멍이 보이게 해라. 이 나사 구멍이. 아, 이게 너무 세게 밀어야 되는데. 이런 힘으로 계속 밀고 있어야 되거든. 네. 아,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거. 잠깐만 있어봐. 결단을 좀 내리자. 스펀지 떼도 그리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있잖아. 네. 이 스펀지 떼버릴게. 네. 이 스펀지 때문에. 네. 그러면 밀려. 밀려가지고. 네. 뭐 절연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절연이 문제가 아니고, 메인보드가 너무 강한 힘으로 계속 네. 눌리고 있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네. 원래 떼려고만 되는 건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붙이고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조립하는 스타일이 틀리긴 하는데 네. 아저씨는 메인보드든 그래픽카드든 몰라 네. 이거 보고 또 뗐다고 뭐라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강한 힘으로 계속 누르고 있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달려있으면은 저는 이걸 생각하고 한번 뗐거든. 부서지지 않을 거야 나중에. 뭐 부서지진 않겠지만 좋을 건 없겠지? 나갈 것 같은데. 계속 자, 다시 들어가자. 위에서 아하. 위에서 직각으로 이게 스탠드오프가 기울어졌다. 얘가 네. 밑으로 많이 기울어졌어. 됐다. 이대로 들어간다. 네. 자, 나와봐 이제. 그래, 브러쉬 끄고. 이 한쪽 손으로 살짝만 밀어줘. 이렇게 보드를 살짝만 밀고 있어. 나사 하나 여기 대가리 앞에 꽂아. 여기 하나 빠졌다. 네. 잠깐만, 조금만 머리 한번 치워봐. 오케이. 조금 이따 는 아저씨가 네. 프레쉬 가면 브러쉬 딱 켜고 그렇게 네. 하였지? 네. 프레쉬 이쪽에 비춰. 네. 그 집 뭐 마무리 단계다. 네. SSD도 어디 달 거야? 보자. SSD 뒤쪽에 다는 데가 있나? 네. SSD는 그럼 여기 달아야 되는데 여기 아래쪽으로 이거. 가자. 자, 이렇게 딱 들어가고. 네. 다음에 사타 케이블 하나 주라. 사타 케이블. 니꺼 들었던 그걸로 쓰자. 다음에 요거 24핀 파워 위로 해도 되겠나? 위로 해도 아 위에 너무 팡팡하다. 밑으로 가자. 자, 사타 원 투. 자, 그 다음에 대망의 그래픽카드가 네. 그래픽카드를 준비해. 네. CGD 없어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래픽카드다. 전에 한번 썼던 건데 아저씨가? 네, 그거 표창받았을 때 그 3기가 그건 3기가짜리고 이건 6기가짜리고 네. 네? 가만히 있어. 기다려. CGD가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아직 조금 있다가 쓸 겁니다. 자, 다음에 6핀만 뽑으면 끝이다. 네. 위로 와서 이렇게 이제 거진한테 한 80% 끝났어. 그래요? 이제 키워줘야 문제지. 사실은 다 끝났지. 그래, 네. 다 챙기. 빨리 챙기. 니 가져갈 거 아니야. 다 챙기라. 여기서 보드 박스 줬잖아. 보드 박스 이제 다 빼. 근데 박스는 필요 없거든. 하나 또 네. 박스 다 가져가서 네가 다 메인보드 설치할 때 그거는 그러니까 메인보드 CG만 놔주고 다 빼. 다 네. 빼서 네. 자, 이러면은 앞쪽은 빠진 게 없고 조립은 다 끝났고 뒤쪽만 선을 정리하면은 끝이죠. 그치. 베이면 되었지. 밑에 뭐 나사 같은 거 없지? 이거 빼버리고 아수스 보드 이거 빼놓고 시리. 자, 여기만 이제 정리하고 저거만 박으면은 그. 빼먹고 나니 또 오지 말고 잘 챙겨놔. 지금 차에 실어놓든가. 지금 아저씨한테 필요한 건 메인보드 CD만 있으면 되거든.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챙겨놔. 여기 어디 하나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다. 이쪽 거리로 바로 가야 되겠다. 그지? 근데 아저씨도 지금 처음 보는 보드라 조금 긴장되기는 하는데
원래 좀 싸기도 하고. 아마존에서 산 거야? 네. 원래 좀 싸기도 하고 할인돼가지고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 어, 보드요. 메인보드. 그 엄마 바로 앞에 있는 거 빨간. 자, 됐어. 자, 한번 켜보자. 네. 그래픽카드도 펜 잘 돌아가고. 화면이 떠야지. 화면이 왜 안 뜨지? 어, 뜨네, 뜨네. 화면이 좀 늦게 뜨네. 좀 비싼 보드들이 화면이 로딩, 첫 화면이 로딩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요. 가끔씩 막 고장났나 싶고, 네, 그런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저렴한 것들은 빨리빨리 뜨는데, 그런 때가.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할 때.